마보리단이 가져온 비밀 문서는 한마디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 안에는 테라볼에 대한 이론과 만드는 과정이 적혀 있었는데, 우리 블랙 미러클에서 중력 폭탄을 만들자 블루 하이랜드는 중력 폭탄을 능가하는 테라볼을 계획했다. 그러나 제작 과정에서 수많은 사고와 사람들의 희생이 이어진 데다 결정적으로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렇게 연구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중력 폭탄이 터지면서 모든 메카드볼 자료와 함께 테라볼 자료도 폐기된 것이다. 물론 누군가에 의해 일부 자료는 비밀리에 남겨졌던 것이고. 잠깐만, 이건... 그랬다. 블루 하이랜드가 모은 기술적 한계는 중력 폭탄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마보리단은 감옥에 가뒀고 옷 속에서 숨긴 문서도 찾았습니다. 자기들한테 없다고 허풍을 떨더니 숨 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이군. 됐어, 나가봐. 이건 말도 안 돼. 테라볼의 힘이 이 정도라니. 만약 내가 테라볼을 갖게 된다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젊음까지. 이거야말로 신의 능력이군. 네오 지구에서 받아온 메카드볼을 써버리면 지구를 살리는 건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 천만에. 테라볼을 만들면 지구를 예전 상태로 돌릴 수 있다. 정말요? 그런데 블루 하이랜드 사람들은 왜 못 만든 거죠?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들에겐 중력 폭탄의 기술이 없었거든. 설마 중력 폭탄을 쓴다고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지구는 완전히 끝장인데요? 걱정 마. 테라볼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만들 거니까. 메카드볼 모두 나왔습니다. 이오, 팔로노이드로 저 메카드볼을 우주로 옮겨라. 날 믿어라. 준비됐습니다. 좋아. 그곳에서 멀리 벗어나라. 중력 폭탄에 사용됐던 기술을 써서 메카드볼들을 하나의 시드 테라볼로 압축할 거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10, 9, 8, 7, 6, 5, 4, 3, 2, 1.